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을이 깊어가는데도 아직도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한 편입니다. 여기는 남부 지방이라 더 따뜻한 것 같아요. 저기 윗지방에 싹서름이 만개를 했던데 저희 집에는 이제 꽃대를 올리고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합니다. 기온차가 윗지방이랑 여기 남부지방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조금 추위를 타는 편이라 애들이 이제 얼마나 더 바깥 해살을 볼수 있을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, 정말. 요 아이는 조금 일찍 가서 제가 햇빛에 두면 꽃이 빨리 지잖아요. 그래서 요거 실내로 들여놓고 오랫동안 한 일주일 됐는데 아직 그대로 피고 있어요. 요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. 소복하니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밑에 순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. 또 이렇게 순이 많이 나면 위에 또잘 자라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요 위에 정도만 키워도 충분하니까 요런 순들은 떼서 또 꽂아주면 좋습니다. 밑에 떼서도 제가 또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꽂아놨던 아이들이랑 그냥 툭 무심하게 이런 아이들 그냥 툭 꽂아둬도 요즘 계절이 좋아가지고 다잘 자란답니다. 우선 한번 잘라볼게요. 잘라서 칼은 대충 대충 한번 닦았습니다. 요 밑에 이렇게 난 아이들은 대부분 또 뿌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. 보통 제 경험상 뿌리가 났거든요. 밑에 아래로 자란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그냥 옆에 무심하게 꽂아놨던 아이가 이게 뿌리가 다 났죠. 이렇게 났어요. 그냥 여기다가 사각 풀분에다가 그냥 상토 아래쪽에 마사가 넉넉히 섞인 흙이 있어요. 거의 다육 흙 정도 되는 거기다가 위에 펄라이트 많이 섞였죠. 펄라이트 하얗게 보이죠. 넉넉하게 섞인 흙을 위에다가 겹쳐서. 그래도 요즘 계절이 워낙 좋아서 그냥 잘 됩니다. 실패 없이 잘 되고요. 요렇게 너무 작은 아이들은 조금 더 두면 조금 삽목할 때 쉽지요. 너무 어린 아이들은 삽목하면 바닥이 딱 붙어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답니다. 얘는 아래 밑둥에 붙어 있어가지고 키가 제법 크죠. 아래 순이. 이렇게 순도 잘 나고 삽목도 잘 돼요. 이 아이가. 여기 원래 있던 잎이 여기 하나가 목대가 하나가 물렀어요. 무르고 옆에서 올라온 순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옆에 또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또 살아가지고 뿌리가 옆에 조금 나고 있어요. 여기에. 지금 조금 어두운 해가 넘어가가지고 조금 어두컴컴해가지고 또 영상이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. 부탁드려요. 제가 전화 오는 바람에 전화 수다 좀 떨고 나면 금방 해가 넘어가 버려서 조금 또 어둠침침해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키가 크면 큰 대로 그냥 해주셔도 충분히 잘 되거든요. 요즘은 뭐 아주 잘 됩니다. 몇개 같이 기존에 요 며칠 된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같이 심어줍니다. 정말 안 된다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. 제가 제 싹수름이 제주도에도 가고 부산도 가고 춘천도 가고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아직 대구는 못 갔네요. 대구는 못 갔습니다. 앞으로 더 가게 되겠죠. 조금 키가 큰 아이들은 조금 깊이 조금 더 묻어 주시고요. 기대 줄게요. 이렇게.
기댈 수 있는,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애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, 그죠? 이렇게 그 너무 뭐 이리저리 장소 옮기기보다는 뿌리가 좀 잘 안정될 수 있게 한 자리에 이렇게 가만 놔두시면, 방근을 해요. 뭐 얘는 뿌리 내리면 엄청 크겠죠. 이대로 크니까 금방 또 잘 자라요.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큰 채로, 그냥 요즘은 큰 채로 해도 잘 되니까요. 충분히 잘 돼요. 우리 꼬맹이들 여기 산모기들 보이죠? 제라늄이랑 여기 흑법사 뭐 요런 애들, 여기도 여기 이렇게 삽목해서 요 독립 상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크게 어렵지 않아요. 완전히 물에 뭐 흠뻑 적셔 준다기보다는 약간 그 물이 좀 축축하다 싶은 상태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고 물이 조금 뽀송해진다 싶으면 또 한번 이렇게 가장자리 위주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이렇게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축축해지겠죠. 요 아이는 벌써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. 요즘 꽃대 나올 시즌이라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꽃대 나오면 참 이쁜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삽목해둔 겹페추니아 흑진주예요. 흑진주 얘는 청색이고요. 지금 상태가 괜찮죠. 옆에다가 이렇게 베란다 안쪽이에요. 저기 안쪽 바깥쪽은 햇살이 들어오겠죠. 주고 이렇게 약간 뽀송해진다 싶으면 또 가장자리 위주로, 저는 항상 물 줄 때도 가장자리로 많이 주거든요. 이렇게 삽목, 청색은 삽목둥이가 두 개예요. 흑진주가 하나고, 이렇게 지금 상태가 괜찮죠. 잎에 힘이 있어요. 그리고 선물로 우리 딸이 장미 한 송이를, 아주 이쁜 핑크 장미 한 송이를 저에게 선물해 줬는데요. 그 장미를 어느 정도 시들다 싶을 때 제가 잘라버리고 이렇게 꽂아뒀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지금 잎이 완전히 처지진 않고 그냥 상태가 괜찮은 것 같죠?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. 해보면 여기는 또 호주 매화랑 이렇게 같이 또 가지 떨어진 거 꽂아놨고요. 삭소람 이파리도 이렇게 꽂아놨어요. 지금 삭소람 잎이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. 한번 뽑아 볼까요? 이 참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, 이건 뿌리가 내렸거든요. 뿌리가 내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자구도 나올 거예요. 제가 선물로 보낸, 부산으로 보낸 삭소름, 또 제가 옆에 꽂아둔 아이한테서 아기가 나왔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. 이렇게 해보시면 자꾸 경험도 쌓이고 잘 되실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삽목둥이도 외목대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삽수가 나와서 이렇게 꽂아뒀습니다. 이렇게 뿌리 내리고 또 꽃 피고 하면 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